장관님. 네. 비상계엄 국민들에게 문자로 왜 안 알렸습니까? 그것은 안 이제 알린 겁니까? 못 알린 겁니까?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제9조 제1항 3호 국가 비상 상태 관련 상황 정보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 상태 아닙니까? 비상 사태 아닙니까? 이제 비상 사태여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잘 아시겠지만 사용된 법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좋습니다. 위한 문자인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취지가 아주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대한민국 국민 오경정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저는 계엄을 처음 겪어본 세대입니다. 겪어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위헌적인 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관님, 네. 아까 국무회의 뭐 8시경부터 해서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8시 한 40분 네. 가까이 돼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리로 참석한 분도 있던가요? 장관이 못 오셔서? 없었습니다. 다 장관들이 참석하셨나요? 네, 의결 종족수는 다 채워졌나요? 네네. 의결 종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국무위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전체 대표하고 행정안전부 네.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계엄 의지를 표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려스럽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는 행안부 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들 오고 갔다고요. 행안부 장관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기가 적절하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주의 얘기를 했다고. 그 말씀, 시기가 적절하냐라는 거는, 시기가 문제라는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가 적절한 때이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이 이번 사태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한 번 더, 또는 여러 차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똑같은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면, 그때는 행안부 장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님의 권한이고 그때도 시기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 참모 입장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 장관님 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시고 대통령의 참모가 네. 맞긴 하지만 네.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회의가 안건에 올라오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행정안전부 네, 장관으로서. 네. 지금 뭐 누누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뭐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관이 참석해서 원래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작성 안 했죠? 못한 거죠. 그러면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마 거기에 있던 직원 누가 작성을 했을 겁니다. 뒤에 의정관 대답해 보세요. 대신 누가 했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시간 끊고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대신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정관 김현수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본인의 역할을 대신 누군가가 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도 방금 장관께서는 회의록을 작성 중에 있고 또는 업로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달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네, 대통령실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어요? 네.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럼 통상으로는 통상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관이 참석 못했을 때 누구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까?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아주 불법을 자인하고 계시는 거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받기로 하였습니까? 일단은 국무회의가 되면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요. 무엇을 받기로 하셨습니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관련 안건 내용과 토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할 제가 다시 한 말씀이지만 네, 들어가세요. 장관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어느 하나 생산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의 역할이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오지 않을 경우 요청 다 제대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속기나 녹음이 그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야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장관님. 네. 비상계엄 국민들에게 문자로 왜 안 알렸습니까? 그것은 이제 안 알린 겁니까? 못 알린 겁니까?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제9조 제1항 3호 국가 비상 상태 관련 상황 정보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 상태 아닙니까? 비상 사태 아닙니까? 이제 비상 사태여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잘 아시겠지만 사용된 법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좋습니다. 위한 문자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고 판단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취지가 아주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다행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와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기에 망정이지 실탄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이 이후에 국회 이후에 국민들을 향해서 총탄을 총구를 겨눴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그 저희 됐습니다. 성관이 사무총장님.